네, 반갑습니다. YG요 클럽 윤종기입니다. 저 오늘도 브레진티스 6 요요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리뷰해드릴 요요는요, 샤벨 타이거 더블이라는 요요입니다. 샤벨 타이거 더블. 네, 더블이라는 요요인데요. 왜 더블인지는 제가 지금부터 리뷰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보시면요, 스펙을 먼저 알려드릴 건데, 스펙이 보시면 요요의 직경은 57mm고요. 그리고 폭은 39m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무게가 67g인데요. 자, 여기까지는 요요가 평범해 보이죠? 근데 숨겨진 기능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던졌을 때 요요 무게가 67g이라고 했잖아요. 다소 무거운 편이고요. 그리고 이 요요 같은 경우는 약간 중급자 형태의 요요인데 그래도 요요가 올라와요. 소형 베어링이 달려있고 요요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생각보다 평범한 요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진정한 이 요요의 가치는 이제 나오는 이제 이 기능 때문인데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원핸드 기술을 재밌게 이렇게 하다가, 자, 원핸드 기술 말고 나는 룹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자, 이 흰색 레버를 두 손으로 누르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것도 쉽게, 네, 되게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저 바꿔볼게요. 이쪽도 흰색 레버를 누르고 이렇게 바꾸면 룹 요요가 됩니다. 신기하죠? 네, 이렇게 룹 요요가 된 상태에서 룹 연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 신기합니다, 이거.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룹을 할 수가 있어요. 와, 진짜 이거는, 네, 이런 식으로 룹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랑 비슷한 모델이 전작에 있긴 했었습니다. 플레임 타이거라고. 그런데 이거는 좀 더 가벼워졌어요. 약간 가벼워졌기 때문에 룹을 하기가 약간 덜 부담스럽습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룹도 잘 되고, 전작보다 약간 가벼워져서 룹도 잘 되고. 자, 지금부터 이 기능을요 어떻게 분해를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샤벨 타이거 더블은요, 일단은 뭐 만약에 줄이 꼬였을 때는 요요를 이렇게 열어주세요. 여신 다음에,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를 잘 보시면 이쪽은 튀어나와 있고 이쪽은 튀어나오지 않아 있습니다. 튀어나온 부분을 위로 향하도록 이렇게 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요요가 잘 돕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일단 조립을 해주시고 모드를 바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 흰색 레버 보이시나요, 이거? 네, 이거를 이쪽에도 있어요. 이 방향도 있고 이 방향도 있는데, 양손으로 이 흰색 레버를, 이 흰색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땡기면 빠져요, 이렇게. 분해랑은 개념이 다릅니다. 네, 이 상태에서 누르고 빼주시고 바꿔서 그냥 끼시기만 하면 돼요. 딸깍 소리 날 때까지. 네, 이렇게 딸깍 소리 날 때까지 끼워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도 누르고 빼시고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툭 끼워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네, 전작은 이게 좀 뻑뻑했는데 이번에 나온 모델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렇게 누르는 게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됩니다, 장착이. 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하다가 이제 원핸드 기술보다는 투핸드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꿔서 룸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룸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자, 재밌는 거는 이 상태로도 가능하다는 거. 이 상태로도 요요가 돼요. 네, 신기한 요요입니다. 저는 투핸드니까 투핸드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마무리 지을 때까지 제가 룸만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여태까지 나온 요요들은요, 자, 이런 식으로 원핸드하고 투핸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모델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보통 요요가 나오면 1A, 3A, 5A 뭐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1A, 2A가 가능한 요요는 아마 지금 모델 중에는 아마 이 모델밖에 없을 겁니다. 룹도 굉장히 잘 돼요, 생각보다. 모양이 바뀌면 바로 이런 식으로 보정이 되나 봐요, 이게. 잘 되죠? 근데 진짜 잘 돼요. 와우. 자, 지금까지 샤벨 타이거 더블 리뷰였고요. 네, 저는 YG요 클럽 윤종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